저 엊그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지 않습니까? 예. 그 이제 이문 정부가 1년간을 이런 방향으로 국정운영하겠다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밝힌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예.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우선 정책 기조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. 작년에 이제 부총리는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 부총리가 나와서 한 정책 기조나 또 요번에 대통령 신년사에서 한 정책 기조가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게 사람 바꿨다고 뭐가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. 저는 이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성공하려면 그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이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. 저는 아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런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그 서민 생활은 고통을 받을 것이다. 제가 며칠 전에 공주에 무슨 당협을 좀 방문하러 점심시간에 12시 35분쯤이었습니다. 공주에 한 음식점을 들어갔어요. 아무도 없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일행이 4명이었는데 4명이 전세 내고 점심을 먹었습니다. 아, 예, 참, 그래서 이거. 그 주인 아주머니한테 이렇게 안 되냐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왕 신년사 물어보셨으니까 얘긴데 대통령이 장관 보고 현장 좀 가라 뭐 이런 말씀도 하셨다 그래요. 그 어느 회의에서. 근데 저는 대통령이 좀 현장 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. 장관이 안만 가야 이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기조가 안 바뀌는 한, 그 장관은 천상 대통령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. 따라서 저는 대통령이 정말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현실이 어떤 건지를 봐야 되는데, 작년에 제가 기억 보니까 기억나는 거 보니까 조금 최저임금 인상이 조금 속도가 빠른가요? 뭐 이런 거를 갖다가 현장 가서 뭐 물어보셨다는데 정말 코웃음이 납니다. 네. 그래.